자, 오랜만에 돌아온 핫도그 뉴스. 진짜 창피하네. 거의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사실 특급 소식들 많을 때 돌아오는 콘텐츠인데 이번에 진짜 특급 소식이 아주 몰려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뉴스도 있을 수 있고 굳이 저 범죄자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사내 커플이 꽤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첫 번째 사내 부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럽게. 어, 예쁘다. 웃어야 돼요? 좀 소식 좀 알려주세요. 일단 2024년 4월 말에 결혼을 하고요. 얼마 들었어 지금까지? 엄청 쓴 것 같고 더 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제 드레스가 추가 돈을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려면 많이 있거든. 내가 너 하고 싶어 다 해라. 아, 그게 맞지 않는 분인 결혼식. 코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기 기동이가 축의금 1,000만 해주기로 했으니까. 아니 근데 코닥 잘 됐잖아요. 이번에 진짜 다행히 네. 코닥이 진짜 잘 돼요. 대박 터져가지고. 네. 네. 진짜...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번지 좀 얘기해 그렇고 네. 웨딩홀 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헐. 아니 근데 나도 넌데 현서도 이번에 아 한살이 남은 것도 없어. 한살이도 사실 진짜 잘 돼. 그렇게 잘 팔릴 건 아니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남친 팔아가지고 순대 팔아가지고 순대가 다 했더라 항상 보니까. 한 게 없어 인정선이. 승배 리액션이 잘해오면 인정을 칭찬을. 나 진짜 많이 했잖아. 너 일주일 동안 너 우리 회사 여신이었잖아. 진짜 아 너무 짧았어. 지금 공주 다시 제이드. 그래서 공주 내가 등극했다가 코닥에 바로 3일치고 가지고 클럽에 있어가지고. 아기 준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 안 했어. 아직은 시작. 좀 씻어. 살 좀 빼요. 이 새끼야. 하여튼 뭐 제가 뭐 축의금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3개월째 썸만 타고 있는 박현석 김승배. 이거 시청자 농약이냐 아니냐. 아, 네, 진짜 우리 사귈 거냐 안 사귈 거냐. 우리 뭐 했냐 안 했냐 등 네. 많은 의문들이. 아, 키스. 아, 네. 안 사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혹시 아직 저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건가요? 모든 시청자들의 바람처럼. 또?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는 비즈니스야. 진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요.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진짜 정확한 팩트로 얘기해. 아 저 승배 진짜 좋아해요. 진심으로. 이제 공개 연애가 조금 무서운 게 많이 커서 그거에 대한 좀 신중함이 더 큰 것 같아. 아 사귀면 공개 연애를 해야 되니까? 아, 확실히 아직 사귀는 건 아니에요? 사귀는 건 맹세코 이제 진짜 아닌 거. 승배는 너를 좋아해? 승배는 이제 저를 좋아하죠. 주스 많이 빨았는데? 아직도 좋아해? 정확히 얘기하면 박현서가 얘기하기로는 뭐 네. 마음은 있는데 공개 연애가 아직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놓고 얘기하자면 네. 좋은데 김승배가 고백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 플러팅 다 해놓고 맞네요. 김승배가 사귀자는 말만 안 하는 상황. 이따가 처치근 불러서 한번 증언을 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 걸까요? 근데 그 측근이 네. 제가 알기로는 좀 신빙성이 없는 축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 뭐 인간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고 하자가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하자가 있고 아, 인간적으로 좀 별로 안 좋고 인간적으로 안 좋고 네. 뭐 치킨 좋아하죠. 좀 아, 그리고 이런 얘기 하기 또 좀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저희 회사에 이제 합류하기로 됐어요. 아.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돌아주세요. 자 여기로 앉아주세요. 어디 잘생겼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이 버르장머리 한번 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그 이제 한물간 유튜버 송대익입니다. 아 네. 여기 치킨. 아 네. 반갑습니다. 한물간 건 아니고요. 아직 범죄자 유튜버. 이분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네. 합류를 이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 네. 그 이런 얘기 들긴 좀 그렇지만 31살인데 네. 아직도 팸팸 거리면서 아~ 문신한 애들끼리 외제차 타고 아~ 돌아다닌 거 유치해서 못 빠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는 거기 탈출해라 일단 너라고 두 배 왔군요. 네, 그래서 편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같이 이제 대익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랑 같이 친해지려면 훨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저도 컨텐츠를 그동안 자기 힘으로 150만까지 했고 지 친구들도 다 이만큼 뛰었다는 거는 정말 높은 경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능력을 높게 사서 너를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반발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즐거운 콘텐츠로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서 그렇게 저희 회사에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둘이 나누고 온 거라서 사실. 아니 갑자기 다음 주에 통대 출근합니다. 뭔가 좀 더 재밌는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알겠어요. 그만 커버하시고. 네. 아니 그러다가 했었던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그래서 많은 반말이 있지만, 네, 알아서 할 거예요.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아, 네. 알아서 너가 이겨나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네. 저기 주석에 알아서 찍어줘 이거. 아니 찍어 안 찍어.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집에 살고 있어요. 아. 쓰레기통 네. 옆에서 잔다는 소리. 네. 저희 그 세탁실에서. 아, 아 진짜? 애기 배변 패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다 깔려 있는데 옆에서. 예. 가만히 계신다. 청취자분으로서. 네.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김승배가 재고 있다는 소식. 진짜예요? 아 승배가 고백을 왜 안 하나 싶거든요. 네.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네. 네. 이게 진짜 전문가 알지? 전문가. 근데 무긴 하더라고요. 무긴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 생각이 좀 많은가 봐. 그럼 승배가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아 근데 승배는 사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본인이 고백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가 연애가 딱 두 번 했거든. 진짜 연애 부자고 공능제고 이런 게 있어서.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사귀자는 말을 왜 해야 돼? 와, 와 이거 정말 쓰레기야. 쓰레기야. 아,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순수한 의도에서. 아, 아니 이거 승배가 해야지. 아, 해야지. 아니 좋다고 지가 막 환장할 때는 이제 뭐 현수가 이제 마음 나 이제 너 좋아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느낌 느낌 뭐 어쩌지 이게 뭐냐고. 나 좀 제발 조용히 해. 너만 안 나오면 된다 했잖아 내가. 우리 너 내가 우리 너 채널에서 내가 화나게 해줄게. 내가 제 성대 모습 볼게. 뭐야? 빨리 낼 수 있게 저희 옆에서 한번 푸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주 전에 그 우리 죄자 형 말고 새로운 친구가 또 저희 합류하게 됐어요. 그렇죠. 의자 좀 들고 오실래요? 네. 카메라 그냥 바로 앞으로 지나가 버리시네요. 네. 거짓말 하라고요. 네. 아 맞아. 아예 손대기 분들다. 아니야. 일로 좀 오세요. 아니 가지 마요. 새로 합류하게 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1살이고 10살 차이네 우리랑? 네 21살이고 아 근데 확실히 피부가 다르다. 어디? 어디? 아니 나갈 장난 아니야. 근데 대화를 잠깐 나눠봤는데 사실 여기 온 제일 큰 이유는 너무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왔다.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너도 느꼈어? 아 오케이. 아 나도 느꼈어. 아 나도 느꼈어. 물어보기 싫어. 아 남친 있어.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 했어요? 안 삼편 물어보달라고. 아니 내가 말하면 먹히니까. 얘는 그 병이 있어.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병이 있어. 주가 주인공이 돼야 돼. 아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 하나 빼놓고 거 그러지 그거. 너 그런데 미안 욕심이 결국 너를 이중역까지 만든 거야. 맞아. 또 고소당해 너 그러다. 그건 너 집에. 그죠. 재수님 너무 크게 웃어. 아 왜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합류했냐? 뭐 여태까지 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저희끼리 할 수 있는 그림도 그동안 많이 했었고 뭐 저희 뭐 멤버로 완벽히 합류해서 이렇게만 콘텐츠를 나가다 이거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다 같이 서로 각자 채널 열심히 하면서 채널 주인 분들에서 같이 뭐 연결하고 하는 콘텐츠로 하나 둘씩 한번 이제 호흡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재밌겠다. 그러니까 기대돼요. 기대돼요. 예보리는 걱정 안 되는데 누가 욕심 많이 날까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키 작고 머리 없고 뚱뚱한 남자들의 대표 공개송의 연애 소식이 화제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어디가 화제예요? 어디가 화제예요? 자, 여자 게스트랑 네. 콘텐츠만 찍으면 진심인지 아닌지 너무 헷갈린다. 요새 너무 거쳐간 남자들이 많은데 박민정 씨랑 이제 한번 정착 한번 하나? 했더니 네.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인 이유에 대하여 좀 해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뒷이야기가 없어요? 더? 뒷이야기 그저께인가? 또 촬영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 달에 광고 촬영도 많고 서울 이사도 있어서요 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이 왔고 저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숙연해지네요. 영상 봤어요? 네 봤어요. 20대 초반으로서 봤을 때 어땠어요? 기동님 맨날 하는 거 똑같던데. 진짜 진심이었는데 진짜 찐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예쁜 여자들이랑만 그거 하잖아요. 그럼 뭐 못생긴 여자랑 하는데요 촬영하니?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 상심이 좀 크시다면서요?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연락을 안 했던 거지 차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쁘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저희 술술 있잖아요. 네. 굳이 다 뜯어고 쳐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새라고 했던 소품을 좀 했어요. 근데 예쁘더라. 근데 진짜 레전드예요. 진짜 예쁘더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자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목적이 명확하네요. 아니 장사 잘 되고 있었잖아.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예쁜 여자들 많이 오고 예쁜 여자들 예쁜데 막 진짜 미쳤다니까. 그래서 저희 술생 술사가 제육분을 하게 됩니다. 제육분을 했습니다. 제육분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 재밌는 친구가 한 명 들어와요. 네. 저희 채널에 몇 번 등장했었던 셰프이자 제 중학교 때 친구 박지용 군이 그래 앞접시 하나 더 가져오고 지금 웃긴 게 촬영을 막 하고 있진 않은데 실제로 셋이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평소에 저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진짜 종결이 알겠지만 진짜 이 새끼가 얼마나 얘를 괴롭히는지 얘가 술술 일하러 가서 한 5시가 없어. 아 지용이 말이야 지용이 보러 가자 하고 술술 찾아가요. 아 진짜요? 괴롭히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좋은 친구죠. 많이 컸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지금 술술의 이제 점장으로 네, 이제 술술 총 책임을 할 수 있어요. 점장이네. 와 점장으로. 퀄리티 엄청 높아졌어요. 네. 저기 어디 걸 따라한 거예요? 어디 걸 따라한 거죠. 아. 어디 걸 따라한 거예요? 기억이 좋지. 우리 알콜집도 갔던데? 네. 고기의 사장님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만나면서 술술 리뉴얼에 일단 함께 참가하게 됐고 술술 리뉴얼의 1등 공신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외식업계 부서에 이제 야~ CD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모자 보여주세요. 모자. 네, 네, 기분이 이번에 한강에서 원더리 기대에 나갔을 때 이거 쓰고 3등 했거든요. 뭐 이미 너무 잘 돼요. 진짜 가분말 진짜 분위기가 진짜 미쳤거든요.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데 혼자 하기에서 이제 벅차는 것도 있고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서 퍼뜨리고 싶은 게 또 있어서 물량 또 같이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이 총 한 10개까지 만들어보자. 이거는 안내 간단하게. 네, 저희가 인원들이 많이 추가된 만큼 채용을. 네, 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그렸던 회사로서의 방향과 그림들이 있는데 퍼즐처럼 점쟁이 아시아 말했잖아요. 우리 연말에 터진다. 아 그러네. 진짜 터진 직전의 상황이. 조심하세요. 네. 제대로 터질 수 있어요. 제대로 터지면 정적으로 터져야죠. 네. 아 이제 이 새끼 묻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주신 거 같은데. 자 그러면 하여튼 더 앞으로 다채로운 그림 재미난 컨텐츠 많은 혜택 들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